안녕하세요. 오늘은 스마일러의 도마뱀 친구들을 소개해 볼게요. 특히 뭐 목표를 정해놓거나 뭐 이름을 정해놓거나 소개하진 않을 거고요. 도마뱀은요, 크게 부치 도마뱀과 부치가 아닌 도마뱀으로 나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부치가 아닌 도마뱀에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아가마카나 스킹크나 뭐 모니터류 등이 있을 거고요. 부치 도마뱀으로서는 요렇게 크레스티드 개코라는 친구가 있겠죠. 뭐 화이트라인 개코도 역시 부치류 개코이기는 해요. 이 개코류의 특징은요, 부치류 개코의 특징은요, 대부분 벽에 붙을 수 있는 발에 흡착방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꼬리가 잘리면 다시 재생된다는 건데, 크레스티드는 재생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크레스티드는 재생이 안 되지만 보통의 부치류 도마뱀들은 꼬리를 잘랐을 때 꼬리가 재생이 된다고 해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종들이 눈꺼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눈을 감지 못해요. 그래서 눈이 항상 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야행성이라는 거예요. 이 개코류의 특징을 가장 잘 대표하는 친구가 크레스티드 개코인데요. 자, 보통은 토케이 개코도 부치류 개코인데 워낙 사납잖아요. 그런데 이 크레스티드 개코는요, 부치류 개코 중에서는 그나마 사람을 잘 따르는 아주 순한 종이기도 해요. 제가 사육장 문을 열었는데요. 자, 지금 여기 이 친구 보이시죠? 아이고, 이 친구 보이시죠? 제가 아까 말했죠? 꼬리를 끊으면 꼬리가 재생이 안 된다고. 이렇게. 이 친구는 꼬리가 없지만 살아가는 데는 지장이 없기는 해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눈꺼풀이 없다. 자, 보이시나요? 네, 눈꺼풀이 없어요. 대신에 아주 예쁜 속눈썹이 있죠? 그래서 속눈썹 도마뱀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렇게 사람 손을 아주아주 잘 탄답니다. 이렇게 생긴 크레스티드 개코고요. 이 크레스티드 개코들은요, 보통 사는 환경들이요, 고온하고 다습한 기후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아침 저녁으로 분무를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습도 유지를 위해서. 자, 요렇게 이 친구들이 크레스티드 개코였고요. 자, 또 다른 개코류를 한번 또 만나볼게요. 여러분들이 개코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친구죠? 레오파드 개코예요. 이 레오파드 개코는요, 개코지만 또 고온다습이 아니라 덥고 건조한 곳, 파키스탄, 인도 이런 곳에 사는 친구들이에요. 사육 환경은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한번 제가 꺼내서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볼게요. 자, 이 친구들 레오파드 개코도요, 당연히 야행성이에요. 그리고 수명은 한 10년 이상 산다고나 하는데요. 자, 이렇게 제가 비교를 위해서 두 마리를 동시에 꺼냈고요. 자, 이렇게 보이시죠? 색깔은 다 달라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모프라는 게 이 색깔로 모프가 정해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모프에 따라서 금액대도 엄청 달라져요. 이 레오파드들은 보통 성질이 온순한 편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위협하거나 뭐 그러진 않기 때문에 애완용으로도 엄청 많이 키우게 되죠. 보시면 이 레오파드의 개코의 몸에 보면요, 이렇게 검정색 얼룩이 있죠. 그래서 이 무늬가 표본 무늬를 닮았다고 해서 레오파드 개코 또는 표본 무늬 도마뱀이라고 부른대요. 이 레오파드 개코 친구들은요, 이렇게 다양한 색깔에 의해서 금액대가 정해지는데, 보통은 싸면은 뭐 엄청 싸게, 비싸게는 뭐 몇십만 원까지, 아주 다양하죠? 요즘에는 몇백만 원짜리 하는 그런 개체들도 있죠. 자, 그리고 두 마리의 특징을 잘 보시면 꼬리를 한번 볼게요. 이 친구도 꼬리가 통통하지만 이 친구는 유달리 더 통통하죠. 이 레오파드 개코는요,
영양분을 이렇게 꼬리에다가 저장을 한대요. 그래서 꼬리가 튼튼한 친구들이 아무래도 밥을 더 많이 먹었고 영양분을 더 많이 갖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 친구들은 꼬리가 다시 자라는데요. 지금처럼 꼬리에 보면 울퉁불퉁 이렇게 무늬가 있죠. 꼬리가 재생된 꼬리는요, 이런 무늬가 생기지 않고 좀 민자이기는 해요. 그리고 이 끝부분이요, 이렇게 뾰족하지 않고요, 뭉퉁하게 자라는 특징이 있어요. 이 친구들은 부절된 개체가 아니다 보니까 꼬리 끝이 뾰족하게 끝까지 쭉 뻗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레오파드들은 이렇게 뭐 통들을 많이 넣어놨죠? 이렇게 은신을 할 수 있는 은신처를 넣어주는 게 중요한데요. 숨기도 하고 또 숨는 걸 좋아하는 친구이기도 하고요. 야행성이기 때문에 이런 은신처가 꼭 필요해요. 불빛의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은신처는요, 건식 은신처나 습식 은신처 이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저희는 지금 이렇게 습식 은신처를 여러 군데 넣어놨어요. 이 습식 은신처 안에는요, 코코피트라고 해서 코코넛을 잘게 잘게 자른 모래죠? 그 코코피트를 넣어서 물기를 좀 촉촉하게 해서 습게 은신처를 만들어 놓았대요. 이렇게 해놓으면 탈피를 하거나 아니면 또 수분이 부족하거나 그럴 때는 저기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편안함을 느끼고요. 그런 다양한 용도로 쓰이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이 레오파드 개코들은요, 먹이는 육식을 하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미러미나 귀뚜라미를 추천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슈퍼미런과 귀뚜라미를 저희는 먹이로 주고 있어요. 급여량에 대해서 가장 많이 문의를 하시는데요. 개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체를 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돼요. 베이비인데 뭐 100마리 먹어요. 이건 아니니까요. 베이비 때는 저희는 한 5마리 기준으로 먹이고요. 이렇게 성체 기준일 때는 저희가 슈퍼미럼으로 해서 한 3마리에서 5마리 뭐 이렇게 먹이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마다 개체, 사람도요, 대식가와 소식가가 있듯이 이 도마뱀들도요, 대식가와 소식가가 있대요. 그래서 그 개체에 맞게끔 먹이를 먹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5마리를 줬는데 3마리밖에 안 먹는다. 그러면 그 친구는 3마리가 정량이겠죠? 5마리를 줬는데 아이가 부족한 듯 자꾸 먹이를 찾아다닌다. 그러면 그 친구는 조금 더 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친구들은요, 칼슘을 따로 좀 제공을 해줘야 돼요. 그 칼슘제를 주 2회 내지 3회 정도 밀엄에 뿌리거나 밀엄에 찍어서 이렇게 핀셋 피딩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아이들도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가 이 부치류 개코와 붙지 않는 개코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친구들을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아가마 도마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아가마 도마뱀들은요, 보통 건조한 곳에 살아요. 그리고 아가마과에 속한 도마뱀 중에서요, 저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종이 이 비어디 드래곤이래요. 자, 이 친구는 중형 도마뱀이죠. 제가 이제 영상에 많이 소개했던 친구인데요. 중형 도마뱀이고요. 가장 인기가 있는 도마뱀이기도 하겠죠. 이 친구는요, 모프 자체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노멀은 아니고요, 레드 친구예요. 레드 친구고, 레드다 보니까 몸값이 조금 어마어마하겠죠? 자, 요렇게 생겼고요. 이 친구는 지금 암컷이고요. 빅베이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가마 도마뱀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가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피부 돌기에 가시나 뭐 비늘 이런 걸요 부풀려서요 자기를 가시하는 행동을 하는데요. 비어디 드래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흔한 그 아가마과고요. 목도리 도마뱀 아시죠? 목도리를 옆으로 쫙 펼치는 그 친구도 역시 아가마과에 속하는 도마뱀이에요. 비어디 드래곤은요, 오스트레일리아의 건조한 지대에 살게 된대요. 그래서 모래로 뒤덮인 사막과 같은 지형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곳이 아니라 그냥 건조한 환경, 마른 흙과 모래가 뒤섞이고 키 작은 나무들이 사는 그런 환경에 살아요.
그리고 이 비어디들은 수명이 한 10년 정도? 근데 제가 키웠을 때 사육장 생활하니까 수명이 좀 짧기는 했어요. 한 8년 정도 키웠던 것 같은데 이 비어디들은 완전한 잡식이에요. 애기 때는 육식 성향이 너무 강한데요. 성장을 하면서 얘네들이 초식 성향도 강해져요. 그래서 뭐 애호박이나 치커리 이런 것도 같이 주면 아이들이 아주 잘 먹죠. 이 비어디 드래곤들도요 성격이 아주 온순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지기에는 아주 좋은 도마뱀이긴 한데요. 자, 이 친구는 아직 빅베이비다 보니까 사람 손을 그렇게 많이 타지 않았어요. 되게 무서워하죠. 자, 여기 가시 보이시죠? 옆에도 가시 보이시죠? 이런 걸로 위협을 하는 친구이고 또 가시 행동도 하는 친구예요. 그리고 이 턱 밑에 보면 이 가시들이 꼭 수염이 난 것 같다고 해서 턱수염 도마뱀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 친구들도 이 뭐 턱수염이나 뭐 눈 색깔, 발톱 색깔 이런 거에 따라서 모프가 너무 많이 또 결정이 돼요. 그리고 이 등의 질감 이런 걸로 인해서 다양한 모프들이 나오고요. 이 친구처럼 레드, 몸이 붉은 친구고요. 비늘이 반투명이면 트랜슬이라고 하는데 이 친구는 트랜슬은 아니죠. 그 다음에 논솔리드 아이라고 해서 눈동자가 꽉 차지 않은 아이. 이 친구가 지금 논솔리드인데요. 눈동자가 꽉 차진 않았어요. 자세히 보시면 검은색과 갈색 눈을 감아버리네요. 안 보여주고 싶은가 봐요. 이렇게 떴어요. 검은색 눈동자로 꽉 차지 않아서 논솔리드 아이이고요. 그 다음에 피부 질감에 따라서 또 모프가 정해지는데 이 피부가요 가죽처럼 가시가 없고요. 부드러운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는 아닌데요. 이 친구는 가시가 보이시죠? 가시가 없고요. 아주 매끌매끌한 걸 레드백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머리, 다리, 전신에 모두 가시가 없고요. 부드러운 면 실키백이라고 해요. 등만 없는 걸 레드백, 전체가 없는 건 실키백이라고 하고요. 자, 이 등, 비늘, 옆에 뭐 라임 이런 거에 따라서 금액은 엄청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는요. 다 크면 50에서 60cm 정도 크니까 사육장이 작으면 안 돼요. 뭐 최소 저희는 3자 정도를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야지 아이가 다 컸을 때 충분히 놀 수 있는 반경이 나오기 때문에 3자 정도를 추천해드리고요. 저런 나무 유목이나 이런 걸 넣어주시면 아이가 걸터있거나 이런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걸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 스킨크. 이 스킨크는요. 몸이 매끈한 비늘로 이루어져 있어요. 스킨크 도마뱀들의 가장 큰 특징이 다리가 짧다는 거죠. 다리가 짧고 몸이 매끈한 비늘로 이루어져 있는 도마뱀이고요. 가장 유명한 친구가 이 블루텅 스킨크겠죠.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이 샌드피쉬 도마뱀도 스킨크예요. 오늘은 스마일러의 스킨크, 뭐 부치류 개꾸, 아가마카 친구들을 알아봤는데요. 아가마카의 아까 가장 큰 특징은 가시 행동을 하는 거였고요. 이 스킨크들은요. 다리가 짧고요. 그 다음에 목 부분이 잘 발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땅을 파는 습성이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었어요. 그 다음 아까는 설명을 못해드렸는데요. 보시면 여기 이 카멜레온. 카멜레온은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시죠? 색깔이 잘 변한다는 채색 변화가 있는 특징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왕도마뱀과 이렇게 사바나 모니터 이런 친구들이 왕도마뱀과에 속하겠죠? 이 왕도마뱀과에 속하는 이런 사바나 모니터까지 스마일러에는 다양한 친구들이 있답니다. 이 다양한 친구들이 보고 싶다면 스마일러에 놀러오세요.
영상을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